저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성실함이에요. 이게 연구가 아무래도 벼락치기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이 연구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건데 이제 실패에 대한 마인드셋이에요. 실패를 해보면서 이제 처음엔 좀 좌절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 이 실패가 없었다면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매주 랩미팅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서 방금 은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성실함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진전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런 압박감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은 동기들이랑 같이 이뤄내 가면서 가끔은 서로 자극도 받고 그러면서 이 연구를 내가 끝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게 학부생으로서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계제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진짜 만족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연구실이 되게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아쉬웠고 또 이제 코로나라서 사실 연구의 활동을 별로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연구실 되게 만족했던 점은 일단 교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믿고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저희 연구실 구성원들도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어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도 은성이랑 동감이고요. 어떻게 보면 연구는 본인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가지고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또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창의성 같은 면이 있어야 돼요. 학문이 이제 진척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좋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연구실에서 배웠던 이런 머신러닝 관련해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기계공학적으로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산업군에 가서 어떠한 특정들이 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산업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원래 계속 취업 쪽을 일단 취업을 해보고 싶어서 취업 쪽을 생각하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그냥 연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면서 이제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삶의 목표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인데 연구를 하면서 내 연구가 다른 사람의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